안녕하세요. 아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지 추출물이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소사님들 백지 추출물 바르고 또 백지 분말로 천연팩을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하진님 피부가 정말 날로 맑아지고요. 저는요, 기미도 살짝 옅어졌고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촉촉해졌어요. 이래서 깜짝 놀라셔서 또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다고 해요. 백지 분말 같은 경우는 구매를 쿠팡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냄새를 너무 자극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은요, 다른 곡물에 미백에 좋은 곡물에 섞어서 그렇게 꾸준하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국산을 구매하시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국산 구매하셔요. 그리고 추출물 같은 경우는 이 추출물을 도대체 어디서 구매를 하냐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추출물 같은 경우는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도 9,600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있지만요. 굉장히 진짜 촉촉해요. 너무 촉촉하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시원하게 쓰시면 피부열도 내리는데 바르면서 굉장히 피부가 촉촉하고 미백 강화되고 기미도 살짝 옅어지는 효과까지 보기 때문에 천연팩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추출물로 토너나 에센스 대용으로 쓰시기 정말 좋고요. 유효기간을 살짝 말씀드리게 되면 추출물은 24개월, 1년 기준에서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구매해갖고 진짜 좋거든요. 9,600원이면 어느 미백 스킨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여름이잖아요. 덥잖아요.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렇게 시트지에다 추출물을 듬뿍 먹여서 이거를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서 세안하시고 토너하신 후에다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계시면 그러면 피부 자극받았던 선크림 바르고 뭐 바른 자극받은 얼굴에 거기에 이렇게 하면 진정효과도 있는데 피부도 굉장히 수분도 채우고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이 시티지를 얼굴에다 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추출물이 수분을 먹고 자라는 뿌리에서 추출한 추출물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이 시트지를 이렇게 올렸을 때 피부랑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수분을 좋아하니까 피부에 착 밀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들뜨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팽창하면서 흡수력을 굉장히 높여요. 그래서 시트지에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 여름에 정말 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20분 정도 있다가 딱 떼신 다음에 여기다가 크림 바르고 그냥 주무시면 되고 잔여물은 그냥 도닥도닥 해서 이렇게 그냥 흡수시키시면 정말 촉촉하거든요. 하진님 도대체 백지 기름을 냈는데 언제 연고하는 거는 알려주실 거냐고 막 그래서 오늘은 그 연고를 알려드릴 거예요. 따단! 이건데요. 이 연고는요. 그냥 우리가 천연으로 만드는 거라서 피부에 어떤 해를 주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약간의 단점은 연고에서 굉장히 나무 냄새 이런 냄새가 나요. 근데 저는 그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냄새가 싫으시다 이러시면 만들어서 냉장고에서 3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냄새가 굉장히 완화돼요. 쓰시면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바르나요? 네, 아침에도 바르고요. 저녁에도 바릅니다. 연고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벌써 절반을 썼는데 제가 요즘 이거 너무 아침 저녁으로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갖고 그냥 이렇게 문질러서 기미가 깔려있는 이 곳에 이렇게 바르고요. 그리고 저는 혹시나 흉터까지 없어진다 하니 흉터 있는 부위에도 저는 이렇게 바르고요. 잡티가 많은 곳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거를 얼굴 전체에 발라도 되나요?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피부 연고잖아요. 우리가 연고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기미나 검버섯을 벗겨내기 위해서 만든 연고니까 되도록이면 색소가 이렇게 지저분한 곳은 넓게 펴바르시고 저는 요런데 색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데다 이렇게 발라줘요.
그런데 엄청 좋아요.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도 촉촉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분말이 너무 웃기는 건요. 쓰면 쓸수록 피부를 정말 백지처럼 하얗게 벗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버섯을 지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목에 이제 이런데 잡티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데도 바르세요. 이렇게. 그리고 손에 잡티 많으신 분들은 낮에는 일을 하시니까 손에 바르지 마시고 밤에 일 안 하실 때 주무실 때 이렇게 거뭇거뭇 있는 손, 등, 그 다음에 손목 꼭 요런 데 생겨요. 그런 게. 그리고 요런 데도 막 생기잖아요. 요런 데도 요렇게 해서 싹 바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시면 여기가 끈덕거린다거나 뭐 유분감이 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바르시고 이 위에다가 그냥 기초하시고 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활동하시면 돼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만드셔서는 냉장고에다 넣으셔야 되고 바로 바르지 마시고 2, 3주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향기가 아주 자연스러워졌을 때 그때 꺼내서 바르시면 되고 연고는 만드시게 되면 1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만드시지 마시고 만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나눔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연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먼저 백지 분말을 50g을 여기다가 병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일을 넣어줍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찐득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찰락찰락하게 넣어주셔야 되니까 백지분말 50g에 오일은 한 250ml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젓지 마시고 그냥 뚜껑을 그냥 닫으시고요.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이런 색이 됐거든요. 이런 색이 됐고 양은 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흔들어 가지고 걸러내야 되거든요. 이제 3일 정도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를 꺼냈잖아요. 그러면 걸러줘야 되는데 밑에 이렇게 통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볼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걸러내시면 됩니다. 장갑을 장착하고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부어주세요. 쭉 부어주시고요. 그러면 밑으로 이제 보시면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제 수저를 이렇게 저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내려가겠죠. 혹시 가루가 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러서 쓰셔야 돼요. 쭉 하면서 약다리듯이
다음에 또 부어주세요. 쭉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해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는 잡아서 짜주세요. 약 짜듯이 요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쭉 짜주세요. 기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제 351 나왔잖아요. 그러면 밀랍은 또 따로 이렇게 하시고 0에 놓으시고 밀랍은 50g을 넣어주시면 돼요. 50 쫙 50. 영상을 쭉쭉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구람이 아마 다 보이실 거예요. 5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먼저 냄비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백지 기름을 부어주세요. 불을 켜시고 이제 밀랍을 녹여주는데 밀랍만 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탕 하시면 안 돼요. 타거든요. 기름이라서 열탕 하시면 안 되고 밀랍만 살짝 녹으면 되니까 녹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잔열로 나머지 밀랍을 녹여주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 밀랍이 다 녹았죠? 이제 굳히면 돼요. 통에다 넣고 굳혀보도록 할게요. 끝났고요. 담아주세요. 가득 담지 마시고 요만큼씩 뜨거워요. 손 조심하면서 담으셔야 돼요. 연고는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뚜껑 닫지 마시고 한 소금 다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연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효과가 있냐 없냐 막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써보지 않고 어떻게 효과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두 달, 석 달 쓰시면서 효과를 보셔야지 되는 게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백지 분말은
100g 단위로 이렇게 구매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절반은 연고 만드는데 백지 기름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시고 절반은 천연팩을 하시는데 그냥 해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팩, 이거를 그냥 하시면 되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곡물, 내가 좋아하는 곡물, 피부에 잘 맞는 곡물 그걸 활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백지 분말, 천연연고, 피부연고 이런 거 만드는 게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서 쓰는 것도 하나의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백지 연고 만들어서 꾸준하게 쓰시고요. 추출물은 쭉 써보시면 쭉 써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천연팩도 하고 백지 추출물로 보습 토너, 보습 토너, 기미 토너 이런 걸로 미백 토너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어느 스킨 못지않은 효과를 소손님들한테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쓰시고요. 피부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가 이제 좀 벗겨내고 여름에 백옥처럼 진짜 말 그대로 백지 피부로 우리가 다녔으면 좋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백지 분말 또 활용해서 천연팩 효과 보는 방법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